만 원 단위도 이게 보내지나? 아, 나 궁금해서. 유튜브 시작하고도. Let's get it, man. 아, 직업 크리에이터도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. 대학생으로 좀 고쳐주세요. 어, 정정 보도합니다. 대학생으로 학점 공개하는 이유는 뭡니까? 사랑하려고. 컨텐츠 하려고. 나무 위키 수정 다 했어요. 어우, 효니. 잠시만요. 와, 정말. 나무 위키 수정 다 했어요. 두 번 보냈어요, 효니? 그럴 바에 한 번에 6천 원 보낸 게 어때? 효니야. 파이크. 애하고 으앙하고 차이가 뭐야? 차이가 뭐야? 야, 이거야? 혹시 여러분 한 2,000원만 써볼래요? 새로운 거 할게. 나무이 고맙다. 효니야 고맙다. 고쳐줘서 DM 좀 남겨주시고. Let's get it, man. 여러분들 일단 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고친 말이라는 거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실은 유튜브 시작하고 야, 뭐, 야, 몸이야. 아, 알겠어, 알겠어. 리액션 다시 보여주세요. 아, 여러분들 2,500원밖에 못 쏘나, 이게? 아니, 나, 그니까, 그, 궁금해가지고. 예술공 플렉스 했고요, 15졌고요. 야, 음복밥 예전 텐션 나오게 하지 말아요. 오늘 구독자 2,3만 대 초심 텐션이거든? 1,500원밖에 안 되는 거죠. 확인 좀 해보세요. 만 원 단위도 이게 보내시나? 아니, 나 궁금해서. 아니, 새벽에 갑자기 족발 먹고 싶네, 여러분들. 아, 근데 가격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. 아, 이거 그냥 이거. 잠깐, 플랫폼 헷갈렸다. 아, 이거 유튜브다. 아, 잔악계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죠. 아, 유도가 아니라. 아니, 궁금해서, 나 진짜. 이게 만 원 이상. 예전에 10만 원도 받은 적이 있어요. 어, 그렇다고 얘기해. 평소 뿌여 키키키에. 또! 10,000! 재근이가 보내줬어 만원 만원. 재근이가 보내줬어 만원 만원. 저 엄마도 보고 있네. 큰일이다. 잠깐만. 이러면은 오늘 잠깐 12,000원 정도 부족해. 대짜 먹을 거라가지고. 아, 근데 이게 막국수 가진데. 3구 27 KK 3구 27 KK 야 KK는 없다. 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. 이제 괜찮고 막국수 갑시요. 오구구 태균 오구구 태균 호구구 태균 호구구 야 호구가 아이 호구호구 5,900원이었잖아. 아이 왜 이래 또. 아 물타기 또 심하다. 태균 삐졌어? 호구 제가 전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고민 되게 많아졌어요. 최근에 학교 에타에도 저 관련 이제 글이 또 올라와서 제가 뭐 인스타 스토리 올리게 됐는데 고민 상담할 때 입시 상담을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입시에 경험이 많고도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 조언과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? 그 경계가 사실은 애매해요. 애매하고 처음에 너무 많이 좀 좋아해주시고 우수생의 입시상담 뭐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규모가 컬수록 뭔가 책임감이란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뭐 제가 뭐 연예인병 걸리긴 했는데 자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 굉장히 건설적이라 좀 느꼈어요. 그러니까 어디라도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부여잡고 싶은 여러분들 마음도 알겠고 상담을 해주고픈 제 열정 이래 스스로 너무 해주고 싶으나 아쉽지만 전화 요 상담 컨텐츠는 일단 무기한 휴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컨텐츠 개발,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가 생겼을 때 먼저 BJ처럼 보라라고 하죠. 보이는 라디오.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있으면 좀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맞지 않나. 홍코너 왜 안 해요? 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 구독자신가 봐요. 처음부터 따라오셨으면 왜 안 하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짱인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대학생 때 생각 많이 나네요. 그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? 권현중님? 조금 더 주실 수... 아, 죄송합니다.